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소개를 좀더 친근하게 좀, 예. 뭐라고 소개를 뭐 어떻게 예, 뭐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예. 지금 진도 현지에 왔습니다. 진도기 때문에 촬영을 하려고, 예.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고 진도에서 여태까지 살아와서 진돗개를 계속 키운 집안의 후손입니다. 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약간은 좀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일반적으로 육지개와 진도산개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진도산은 뭐, 혹개다, 사냥 때문에, 육지개는 겹개,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진도개는 사냥에 중점을 두고, 육지개는 뭐, 외모에 중점을 둔다, 이런, 그, 육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70년대 막 투견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이전에도 이렇게 뭐, 그 투견이 유행하기 이전에도 진도산하고 육지개가 뭐 겹개니 혹개니 이런 차이가 원래 있었는지. 제일 답답한 게 진돗개를 예. 겹개네 혹개네 이게 예. 나누는 거지 진도 사람들이 나누는 게 아니라 예. 전부 다 그것이 육지 사람들이 옛날에 그걸 갖고 자기들이 이제 했던 건데 예. 진돗개는 진도 사람들 현지에서 이걸 진돗개를 애견으로 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개가 있어서 그냥 키운 거예요. 아까 뭐 진도에서 무슨 놈을 갖고 뭐 허리 갖고 그 겹개 혹개가 한게 아니라 진도에서는 처음에 사람도 나이 쌀이 먹으면 배도 나오고 그러듯이 진돗개들이 진도에서 보면은 나이 먹은 개들은 나이 쌀이 살집 있어. 가면 그걸 보고 그 사람 아따 저거 개 부자집 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그걸 갖고 뭐 겹개는 혹개네 뭐 이런 것은 별로 그 의미가 없었었고 가면 그런 것은 뭐 60년대 천연기념물로 우리나라에 보호된 이후로 육지에서 그 애견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서 그 사람들은 개를 접할 때 진돗개로 접한 게 아니라 개 공부를 하는 게그 사람들은 일본 개에 대해서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했어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모형이 머리가 팔각형이 뭐니 뭐 있다고 소리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진돗개를 얘기를 하려면은 저더 위에 그럼 처음에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진돗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합계속계 겹계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기거리가 안돼 그거. 그럼 정리를 하자면, 보통 개들이 한 2년 6개월 정도 되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3년 되면 완전히 더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걸 갖다가 일부러 기준을 나누지도 않았다, 진도에서는. 바깥에서 육지 사람들이 걔를 이제 분양할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겹개니 혹개니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었고, 또그 이후에는 이제 협회나 연맹이 생기면서 외국의 견종 표준으로 개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혹개니 겹개 구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진돗개가 일제시대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을 때는 모리 담요조 교수가 진도를 방문해서 진도 실태를 보고 걔네들을 그 사람들한테 와서 그걸 보고서를 천연기념물위원회에다 내서 그걸 했다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거기에 보면은 머리 보고서에도 보면 진돗개가 와서 보면 머리 일본 자기는 관계 진도에 오기 전에는 진돗개를 구경도 못해서 자기가 아는 상식은 일본 개들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라 일본 개가 보고 와서 진도 와서 그 육지로 1년이면 수백 마리씩 팔려 나간다는 그런 개들을 봤을 때 깜짝 놀라서 나 했던 것이 뭐냐면, 머리 폭이 적고 머리가 길더라. 어? 그것을 일본은 각을 갖고 얘기할 때가 머리가 팔각형이고, 뭐, 그 팔각형 밑으로 지둥이가 이렇게 길게 쳐져 있더라. 이렇게 그 사람은 썼고, 그렇게 느꼈는데, 가면 그런 개들이 진도에서 밤에, 낮에
그러니까 밤에는 시암탉을 지키는 그런 저 설캥이가 잡으러 왔을 때 그런 예. 것을 지키다 있다가 낮에는 산에 가서 짐승을 잡더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런 개들이 스피드가 강해 짐승을 잡으려면은 첫째 후각이 강해 그런 것을 개를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면 그 용도와 시대적 상황과 용도를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시대적 상황 용도를 봐야 그 개를 견종 표준을 그렇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면 머리 보고서에 보면은 진돗개를 천연 기념물로 이전하기 전에 보고서를 냈을 때, 예, 예. 그럼 진돗개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고유견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고유견이면은 그 개가 진도라는 섬의 습성, 그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잘 보존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진도라는 섬이 대체 그럼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냐? 그럼 예. 그 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람이 인구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계속 같이 함께 이동을 해서 예. 했다고 그렇게 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예. 우리 보고서에도 가면 그런 때 폐총이나 이런 데서 나온 개의 뼈를 얘기할 때 사냥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다쳐갖고 상처를 입었던지 뭐 그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개를 잡아먹게 식용으로도 잡아먹었다. 그게 예. 토막낸 걸로 봐서는 예, 예.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면 그 당시에 진도에서 개가 있을 때는 언제부터 있었겠냐는 보면은 어떤 뭐 정확한 기원은 없지만은 예. 진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를 봤을 때 고인돌이라든가 예. 이런 걸 보면 우리 진도에도 지금은 이제 농기 정리를 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 옛날에는 그런 고인돌이 각 지역마다 겁나게 있었어요. 아. 그것이. 그러면 진도의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 앞이 전부 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예. 지금 있는 기존의 마을 앞이 다 바다였으니까 아. 간척 사업을 1970년도 1700년도 이후로 예. 어떤 조그만 데에서 제방을 사서 조금씩 이제 그 농토를 만들고 망들고 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제방을 더 이제 더 멀리까지 이제 싸면서 바다가 이제 논이 이제 됐었는데, 하면 그 이전에 그 마을 앞에 있던 고인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농지 정리를 하면서, 예. 그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바깥에 있던데 그런 데 가해가 있고 뭐 가운데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차라니까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크레인이 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땅을 파서 그냥 그 큰 파독을 갖다가 다 묻어버렸어. 그럼 예. 없어져버렸어. 그냥 흔적들이 이제 다 없어져버렸는데, 가면 지금도 뭐 지망리라든가 요, 그 호구동 앞에 막 그런 데는 지금도 고인돌이 밭에 막 그런 데 예. 일부 남아있기도 하는데 가면 그런 유적들로 봤을 때 진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데가 그런 유적들을 그 선조들 무덤으로 썼을 때 그때부터 진도에 적어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 어렴풋하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 진도에서 그런 때부터 개가 가면 진도에서 살았다. 그러면 예. 진도에서 그 개들이 수천 년을 진도라는 이 자연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거기에 토착화 되면서 체형이 모든 것이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예. 거야. 진화라는 거지. 그러면 예. 그 와중에도 조선시대 때 보면, 그, 보다도 이제 고려시대 때, 그런 때 이제 진도가, 그, 삼별초가 여기까지 진도에까지 용장에다가 도읍을 하고 있을 때, 그, 다, 그, 토벌을 하면서 진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몽국, 그, 원나라, 몽국 아니라 원나라지, 예. 그때는 이제 원나라에 끌려가서 노비로 한 20년 동안 있다가 도왔었고, 또, 외국들이 워낙 침범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고려 후기 때부터 조선 초기 때는 진도에 사람이 간을 주지 않고 전부 다 육지로 이제 진도를 예. 버리고 이제 갔을 때, 이제 이런 것을 또 이제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데 가면 그 진도에서 살던 그런 개들이, 그럼 진도에는 있었던 것이 옛날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 지도를 보면은 이 손가락처럼 산줄기가 있고 바다고 산줄기 바다 산줄기 바다 이게 진도의 지도로 예. 그 간척 사업으로 함께 산줄기를 막으면 가운데에 바다가 이게 용도가 좀 됐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개들이 산에서 뛰려면
그런 산에서 허리가 없는 게 어떻게 뛰겠냐고. 예.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적응해서 뛰다 보면 허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슷한 예. 산을 잘 달릴 수 있게끔 체형이 갖춘게지 예. 진돗개는. 예. 아, 또 이제 그 해봐, 그 일제시대 때 그때 이제 그 1930년도 이런 때만 보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이 고아리라는 동네에서 내가 지금 8대째. 예. 우리 아들이 9대째 여기서 사는데, 가면 그 이전에는 내가 우리 뭐 중조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 할아버지라는 내가 한 30, 20대 후반에 돌아가셨었는데, 가 우리 할아버지부터는 그런 때 그 옛날에 그런 개를 길러왔으니까, 예. 그 1년에 수백 마리씩 진도에서 팔려나가던 개들을 대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집인데, 가면 그 당시에 진돗개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당시 진도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 생활상, 예. 주민들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돗개를 말이 안 돼. 그건. 예, 그 용도도 마찬가지고, 예. 가면 그 당시에 그 먹을 식량이 없어갖고, 전부 다들 갖다 지금 같이 있는, 뭐, 식량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때는, 그, 보릿고개 넘기기가 힘들어갖고, 겨울에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초라고 할 텐데, 걔가 먹고 사는 것이 뭐가 있어. 잡식이어도, 그런 때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하고 비슷한 것을 다 먹고 사는데,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개를 누가 그렇게 애견으로 키우냐고. 그 진도에서 각광받았던 그 개들은 그 당시에는 짐승 껍데기로 그 한 겨울에 방한복도 만들고 뭐 모자, 기마개, 뭐 목도리 모든 것이 생활상이 겨울을 하려면은 짐승 껍데기 필요하니까 짐승 껍데기 식량보다도 더 비쌌으니까 그럼 식량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나락을 두 가마리 팔아도 장장 하루 일당이 안 돼. 그런 거 같네. 가면, 그전 때는 60년대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너무 날파리 해야 쌀 한 대빠. 그게 하루 일당이었는데, 그 정도로 식량이 귀할 텐데, 개를 어떻게 키우냐고. 그런데 그 식량보다 더 귀한 것이 비싼 것이 짐승 껍데기인데. 가면, 자연적으로 육지에서 그 짐승 껍데기를 사는 지금 생각하는 뭐 그 큰 그런 대상들 아니지만은 짐승 껍데기를 수집하는 상들이 있어서 가면 예. 옛날에는 이제 박물장소라든가 이런 사람들들이 뭐 이약, 치약 뭐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참빛도 팔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팔면서 그런 것도 이제 그 껍데기라든가 짐승 껍데기, 짐승 털 뭐 예. 이런 것도 이제 그 수집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가면 그 사람들은 토끼를 키우다가 잡어 겨울에 먹고 그 껍데기를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짐승 이 모피라는 것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봄 돼가고 기름기 빠져불고 저 털가람이 둥둥하면 그 모피는 그 값어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때는 이제 필요로 없는데 가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개 가면 그 사냥을 잘하는 개를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일 초보 단계를 저 개는 그 노리새끼도 잡아먹겠다 그 사냥꾼들이 네. 얘기할 때 네. 강은 저건 중으로 사냥을 하겠다. 저건 실로로 사냥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등급을 주어. 예. 강은 일반 관계, 맞아, 관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때는 죽고 살고 나팔팔이 해야 어떻게 먹고, 목구멍에 풀칠을 했던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개를 그냥 묶어만 놓지. 개 만져주기도 안 해. 예. 그냥 강은 있으면은 부엌에서 그 부인들이 밥을 먹고, 그, 찌꺼기, 흐물, 그런 거 잠깐 물에다 그냥 말아서 주면은 그걸 먹고, 이제, 개들은 이제 크고,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 중에서, 그런 짐승을 잡는 개들을 육지에서 그 모피 수집장들이 와서 보면은, 진도에는 그 어떤 뭐 연장을 갖고 뭐 창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필요 없이 개가 그런 것을 잡거든. 예. 그럼 육지에 있는 사냥꾼들은 보면, 뭐, 어떤,
포수들. 그러나면 사람들은 그 겨울에 땅을 그 굴을 파서 창으로 찔러 잡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창으로 찔러 보든지 가면 뭐 상처도 나버리고 못 피해.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개들도 물론 이제 상처 나면 그렇게까지 이제 안 나니까 그렇게 잡는데 이 수집상들로 인해서 육지로 그 사냥꾼들은 육지 사냥꾼들한테 진돗개가 알려져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한테 부탁을 해서 진도에서 그런 기회를 사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부려보고 진돗개의 그런 능력을 알고 또 직접 또 진도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육지로 많이 입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보리 담효조 교수가 36년도에 강주에 자기가 와서 그때 출장 와서 하루 종일 자면서 그런 진도에서 이렇게 개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37년도에 진도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개를 보고 이 개들을 논문을 발표하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겠군 자기가 이제 했던 건데 가서 38년도에 또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을 때 이때에 일본 사람들이 지정만 했지 진돗개에 대해서 그 깊이 연구한 것은 없어. 예. 그 이후로 그 해방, 45년도에 해방되고, 우리나라에서는 53년도에 유교가 발발되고 해서, 나라를 재건해서 먹고 살기에 바쁩니까? 뭐, 천연 기념물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1930년도에 천연 기념물이 뭔지, 문화재가 뭔지 별로 관심도 없어. 네. 가 우리나라에서는 했던 게 사찰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30년도에 그 있었, 이제 그 보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방이 돼갖고 유교 이후로 62년도에까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온 법을 네. 갖고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때까지 보면은 네. 그러면 조선 보물 고적 명성 천연 기념물 보호령에 의해서 천연 기념물, 뭐,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다. 62년도에서 그때서 그 법을 폐기하고 문화재 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뭐냐면 일본에서는 그 법을 폐기하고 53년도에 문화재법을 만들어.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62년도에 법을 만드는데 예. 희한한 게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법이나 그때나 뭐가 다른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가면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모든 법, 문화재, 뭐 관리법이 이렇게 조선 총독 허가사항이에요. 예. 가면 우리나라 문화재법은 뭐냐면 문교부 장관 허가사항이에요. 예. 이것만 다르지 뭐 별로 그냥 바뀐 게 별로 없어. 예. 발달된 게. 가면 거기서 문화재법이 62년도에 만들어지고 가면 이제 그 전에 폐기된 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던 문화, 천연 기념물을 12월 3일자로 전부 다 개승이 되는 거지, 그냥. 가면 67년도에 도시민위원회가 진돗개 보호 육성법을 만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김종호 씨라고 그때 당시 그 기자분이 거기에 진도 사람, 그런데 그때 법을 만들려고 진도의 전문가라는 뭐 진돗개 뭐 그 했던 사람들이 관여한 게 아니라 네.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해 천연 뭐 무슨 뭐 저 뭐냐 그 당시에 가축 수의사들이다 뭐 하던 네. 사람들이 가면 뭐 그럼 누구도 가면 거기 있을 때 그 김종호 씨가 진돗개라는 책에 자기가 거기에 이원으로 참석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법을 만들 때 보면 했던 거 써놓은 거 보면 기가 찬 게 뭐냐면 문화재법에다 세상에 진돗개 보호 육성법 제1조에다 외국에다 개 팔아먹는다고 1조 목적에다 그 써놓은 법이 뭐 그런 희한한 법을 갖고 일본 일본 놈들이 외국에다 그 폐망한 이후로 다 팔아먹고 우리도 진돗개를 이렇게 팔아먹자 그렇게 갖고 뭐 일본 게 머리가 팔각형이니 이렇게 해놓는데. 허리가 저 이런 거 없어. 그 이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 가면 머리 담에저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머리 폭이 길더라. 예. 가면 밤에는
그 시암탉들, 그냥 시암탉이라 해야 그때 먹고 살게 뭐 개, 닭들한테 모여줄 식량도 없으니까. 그래서 닭들 한두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을 헤집어서 뭐 곡식도 흩어져 있는 건 그 나달들 그런 거 주워 먹고 뭐 그 지렁이라든가 뭐 그런 거 땅에 있는 것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잡아먹고 그한테 맨날 닭들이 우리 어려서만 해도 그 밭에 텃밭에 그런데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발로 휘집는 것이 일이요 그런 거 주워 먹느라고 하면 그런 것이 그 시암탉들이 엄청난 것도 재산인데 하면 밤에 그 석행이란 놈들이 와서 그걸 물어가니까 걔들이 그걸 지킨단 말이야. 아니 그러고 나서 날이 밝으면 가서 놀이잡이 개들 잡더라.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까지야. 그러면 그 개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냥을 하려면은, 첫째, 후각이 발달돼야 돼. 예. 냄새를 잘 맡아야 되고, 그러면 냄새를 잘 맡게 생기려면 지둥이 길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일본 개보다도 머리 폭이 좋고, 겁나게 머리가 길더라. 예.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노루라는 놈들이 밤에 와서 야행성이라 와서는 밤에 사이에 이런데 풀을 뜯고 어디 가서 은신처에 가서 들어 놓았으면은 그러면 그 노루라는 놈들이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 흘린 냄새를 추적을 하려면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냄새가 잘 맡아야 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진도 같은 데는 섬이라 바람이 많아 바람이 네. 바람이 많으니까 금방 냄새가 날아갈 거 없어. 네. 그러니까 육지 개들보다도 냄새 후각이 조금 더 발달돼야 돼. 네. 그러면 그런 개들이 후각을 내서 가면 놀이란 놈이 일어나서 뛰면은 개들보다 조금 잘 달려. 네. 그러면 최대한 놀이가 내 누워있는 놈한테 들키지 않게 가까이 접근을 해야 돼. 이게. 네. 그러면 가까이 접근을 하려면은 소리 나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려면 유연성이 좋아야 돼. 예. 그러면 자연의 유연성이 좋으려면 허리가 길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일어나서 내삐면 그런 걸 쫓아가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돼. 스피드를 내려면은 또 허리가 있어야 되고. 예. 또 가면 스피드만 좋았고 되는 게 아니라 진도산은 아까 얘기했더니 바다고 산줄기고 바다고 산줄기고 하니까 그 야산을 잘 빈탈진 야산을 잘 타요. 육지는 산이 크니까 골짜기가 이뻐 산이 그냥 꼬박꼬박한데 진도는 번번한 엄만한 그런 야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면 거기서 그런 거 드잡이를 하려니까 그 허리에 힘이 붙어야 돼. 또 하고 진도는 바람이 많으니까 산에서 그 나무가 잔목이 많아요. 또 육지 산에 비해서 그런 잔목을 잘 또 깨야 돼. 또 하면 그런 체형으로 수천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알맞게 발달이 된다고 개들이. 발달도 되지만 또 그 견주 입장에서 그런 개를 선택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개를 그걸 갖고 구태여 그런 개들을 접개니 뭐 홀개니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용도에 맞춰서 진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선별해서 키우게 되고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 체형이 변해 왔는데 육지에서 이제 개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겹개 홀개를 구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60년도 이후로 육지에서 애기 진돗개가 함께 천연 기념물로 육지 사람들이 진돗개를 키우는 게 뭐냐면 천연 기념물이라서 키우는 거지. 예. 어? 우리나라 아, 천연 기념물이라 그 사람들한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걸 하면. 천연 기념물이란 건 문화재인데, 예. 문화재가 그 뭐예요, 값어치가? 문화재의 값어치라는 원형 보존이야. 예. 아무리 문화재가 좋아도 그것을 원형을 훼손하면 값어치가 없는 건데, 예. 진돗개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해놓고,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진돗개는 일본의 기주견하고 체형이 비슷한 게 그걸 기준으로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등록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진돗개 몰라. 그때 이제 가면 진돗개를 함께 거기서 받을 때 사냥을 했던 개들 이런 것을 봤는데 진도에서 가면 섬 진도 내에 가도 지금 잘 자란 독립된 섬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은
그 간척 사람한테 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진도 사람들도 그 지역 사람들 아니면 어디가 그 간척돼 있던 뚝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게 지금 이제 그렇게 돼 하고 있는데 하면 전부 다들 나룻배를 타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지산맹 같은데 제보 진도읍에 그 개새끼 그 등록했다고 누가 그렇게 끌고 가냐고. 천상 뭐 그 금방 개들이나 있을 때고 하면 대부분 진도에서도 그런 개들이 육지에서도 비싸게 사가니까. 또 구태가 또 그런 거 또 등록할 필요도 없었고. 하면 그 개들이 해방이 되어서, 천년 우리나라 가면 6.25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보호육선법이, 진도교 보호육선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라도, 가면 그 사람들이 진도의 그 애견 육지의 외견가의 시각을 보지 말고, 진도에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개들을 키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뵙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넣는다든지 뭐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서 그런 개들이 가면 어떻게 개가 용도가 있었고 그런 개들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을 공부를 했어야지. 아, 그러니까 그런 때 가면 그 뭐냐면은 그 당시에 생활상에서 진도 개를 키우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쁜데 사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데 두 가지요. 함께 우리가 얘기했을 때 노리새끼도 잡아먹겠다는 이 정도 개는 용맹성도 있고 어느 정도 사냥 기질이 있는 개들인데 그 사람 그 정도 개면 너구리 사냥을 해. 그럼 그 당시에 너구리 껍데기도 했던 사람들은 겨울에 농한기 때 그런 것을 잡아서 껍데기를 팔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은. 하면 진도에서 육지까지도, 육지에 처음에는 갈 줄도 몰랐는데 육지에 그런 사냥꾼들이 진도로 진도끼를 구입을 하러 왔을 때 진도로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알게 지내면서 어디에 누구 같이 그 사냥 좀 하자 해갖고 진도 그 사람들이 육지에까지 원정도 다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활량기가 있어갖고 그 사람들은 최고의 개.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개라면 노루를 잡으면은 노루 뼈를 약용으로도 쓰고 노루 간도 약용으로도 썼었고 피 또 노루 껍데기는 또 고가의 그 수입상들한테 모피를 팔아먹고. 그냥 이게 또 고기는 또 고기대로 또 술안주도 하고 그 단백질 보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최고의 개였어. 그 짐승이었고 또 그런 것을 가면 그런 잡는 개를 최고로 치는데 그럼 그런 최고의 개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개를 길러지 노리새끼네 잡아먹던 개 안 길러. 그럼 육지에서도 그런 돈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관심 있고 했던 사람들이 개를 사갈 때 최고의 개를 사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갖고 노루를 잡으면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불러서 노루 육회 쳐서 술안주해서 그 약주 드시고 그러고 이제 했던 사람들한테 개를 얼마 정도 했냐 그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 한 얘기는 그 상머심에 한 3년치 세경을 주고 개를 샀다. 그러니까 진도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이제 어른들하고 내 얘기했을 때는 보면 황소 한 마리. 그러면 지금 황소하고 그런 때 황소하고는 차이가 많지, 그런 때. 만나주네. 황소가 엄청 그런 때는 고가의 짐승이고, 시골에서 한 반, 좀, 그, 농사를 지을 때, 중산 정도 되는 그런 농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황소를 키웠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개를 그렇게 고가에 팔렸을 때, 값어치가 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는, 그런 때는 그 짐승 껍데기만 갖고서 충분히 1년 한 겨울이면 뽑고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할 때? 예, 뭐 해도 되고, 꺼도 되고, 잠시 일시 중지해도 되고, 예. 협계의 협계라는 것은 육지에서 함께, 그 사람들이 진도 개를 나는 그
혹계 겪고는 나왔을 때, 예. 그 얘기한 건데, 나는 가고, 그,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들미기는 간에, 그, 누가, 김종호 씨가 쓴 그, 진도기라는 책에, 예. 그거 뭐, 그 사람들, 그때 뭐, 이 누구, 김 누구, 뭐,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겸용된 내가 이름을 내가 그 좀, 돌아가신 분들을 뭐, 검명하게 되면 좀 그렇고 가는데 보면은, 예. 그 사람들이, 육지에서 진돗개 애견인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진도에서 이런 뭐 진돗개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지피려는 것도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진돗개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럼 그 당시 일본 애들은 외국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전기가 달려있어, 걔들. 그럼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이 77년도에 일본서 우리가 우리 그 개조하는 사람들께 해서 그 책을 12권을 수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사동 골목에 큰 책방을 진돗개에 관심 뭐 있는 걸 다 뒤집었어도 없어, 하나도. 그 일본서 12권을 책을 수입을 했을 때 뭐 일본 애들 그 밖에 놀래버렸던 게 왜 그렇게 그놈들은 그 당시에도 정리를 달려있어. 아주, 이놈들 아주 한 게 쉽게 말해서 맹인이. 눈을 떠서 그 책만 보고 함께 걔에 대해서 아무 상식이 없죠. 본 구경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걔를 그 책을 보면은 아, 기회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 이런, 그, 알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놈들은 그렇게 잘 써놨더라고, 이런. 그럼 우리 그때 보면 나는 그랬거든. 그래, 너희들도 일본은 어떤 그 가업을 잃던 게 5대 3, 뭐, 이렇게 뭐 간다는데, 나도, 진돗개에 가난해서는 적어도 3대는 간다, 나까지. 네,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길을 키워왔었는데, 참 그런 때 그런 김종호 씨가 썼던 책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나는 한심한 게 그 이후로도 정부에서 돈을 줘서 어떤 그런 학과가 없으니까 전남대학이 이제 국립이니까 전남대 수의대에다가 영역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진돗개 이제 연구 좀 해봐라 하면 그 사람들 써놨던 거 보면 내가 또 과거 아닌 게 가면. 67년도에 소시민위원회에서 했던 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함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면 또 많은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그 한참 또. 예, 제가 또 질문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도 때문에 이제 진화를 해왔고 선별돼서 체형이 만들어졌는데. 육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사냥도 안 해봤고 현장에서 진돗개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견종 표준이라는 걸 외국 거를 가지고 와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캔나리라는 게 뭐 있어? 예, 예. 가면 영국 대표적인 게 미국 예. 일본 예. 이런데 하고 지금 보면은 가면 외국에서 걔는 제일 수입 많이 수출 많이 하는 게 지금 독일 아니야? 예. 그럼 독일은 세파수로 시작해서, 많은 개들이, 가면, 로또도 있고, 뭐, 가면, 일본, 그 미국, 그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런 거 몰라. 그 전에 보면은 독일 GNP 7%를 차지한다더라고. 그 수출이. 가면 어마어마한데, 가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난 그 희한한 게, 내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은, 진돗개는 천연 기념물이고 문화재는 문화재법 제3조에 보면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그 목적이. 하면 진돗개는 가면 그 목적을 지키고 있냐? 수시로 변해. 특별한 체형이. 가면 요즘에 갖고 어떠냐면은 진돗개는 사회성이 없어 갖고 아무한테나 달라든다. 진돗개는 진돗개의 특징이 있는 거지. 가면 내가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독일의 도베르만 같은 개는 만들어진 개인데도, 그 사람 안 물어? 물죠. 가드견이기 때문에. 그럼 그 때문에 목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뭐 사람 물어도 그 개가, 그런데도 살 팔려. 그럼 진돗개는, 그럼 영국이나, 그러면 그 푸들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영국, 프랑스 대표적으로 있는데, 원래는 그 독일 개로 알고 있고, 가면 그거를 계량하는 일본 놈들 아니야? 일본에서 계량해갖고 프랑스 국경처럼 되어버리면 일본은
친구들 족속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놈들은 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똑같이 가면 문화재를 그렇게 개량을 하려는 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이게. 그리고 사실 진돗개도 이제 사냥을 하던 개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왔을 때 왔다고 그냥 왈왈 짖긴 하지만 달라들어서 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 폭옷에는 없어도 다른 것에 기고해놓은 거 얼마나 웃기냐면은 예. 자기가 그전 때 와서 예. 가정을 가면 머리가 지산면을 제일 먼저 많이 돌아다녔는데 예. 그럼 지산면이 그만큼 사냥꾼이 많고 사냥개가 많았다는 얘기야. 예. 지산면을 가면 그러면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개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지산면에. 그럼 지산면에가 우리가 여기 지산면 고야리 내가 고야리인데 예. 그럼 뭐냐면 지명이 고야리네. 왜? 예. 들야의 옛 고자를 써.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진도에서만큼은 넓은 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예.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식량이 온짝 비쌀 텐데 예. 그나마 지산면 있는 데가 더 저쪽보다는 부촌이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길을 키우고. 우리도 먹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렸겠네요, 또. 예. 뭐 그런 개들이 진도에서 있었다면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데 와서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하고 엉뚱해서 예견으로 그냥 그 일본인 그 캔들에서 외국에다 개 팔아먹으니까 그걸 부러워해갖고 우리도 외국에다 개 팔아먹자고 진돗개 보호 육성법 제1조에다 그렇게 써서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같으면 그 큰일 날 그렇게 법을 만든 게 문화재 지금도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도 뭐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될 때도 지금도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아니, 나는 답답한 거, 나는 태도 이렇게 진도에서 그렇게 키워오던 집에서 보았을 때는 참 답답해요, 이게. 예. 진도개는 문화재인데, 문화재답게 보호를 해야지. 아, 뭐, 그 당시에 머리 보고서에도 봤을 때 거기에 가도 있었지만, 아, 뭐, 난 요즘에 그 어디 가서 저, 뭐 보면, 그, 전남대학교 수의대 뭐 교수가, 누구한, 그, 홍수안부에서 돈 받고, 그 실태 조사를 해갖고, 그, 무엇을 써는 것을 보면, 보고서를 써, 올렸던 거 보면, 내가 기가 막힌 게, 머리 보고서에서 있는 것을 다 인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진돗개가 그 표본으로 놔뒀다는 게, 이 등치가 크도 적고, 이게 표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 예.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통계가 안 나오나요? 예. 하면, 그 사람들 내가 참 답답한 게, 대학 교수란 사람들한테도 내가 답답했던 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 그, 지금은 개를 사료를 먹여서 키워. 하면, 예. 양계를 하는 사람들도 수만 수를 계속 똑같은 사료를 놓고 피우니까 통계가 나와. 예. 똑같이 비슷하게. 하면 지금은 하물며 개를 지금은 사료로 키우니까 그나마 못한데 그 당시에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개를 키우는 각 가정이 예. 똑같은 균일한 사료를 먹고 키우냐가 아니거든. 예. 부잣집 개들은 그래도 후미로도 잘 먹고 그러니까 개가 포동포동하고 커. 예. 가면 못 먹는 집에 있는 가난한 집 개새끼들은 못 먹으니까 개가 삐쩍 말라갖고 등치도 적어. 예. 가면 저 바닷가에 저런 데들은 멸치라든가 이런 걸 어장을 하는 데는 가면은 곡식으로 된 밥은 못 먹어도 생선에도 단백질 섭취를 하죠. 예. 단백질을 강하게 생선에도 먹고 송아지 맛이에요. 커. 예. 개들이 함께 개들이 크고 좋고 하니까 그럼 그런데 생활상을 얘기를 않고 그걸 갖고만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번식을 해보면 문열이도 한 번씩 태어나지 않습니까? 발육이 이제 작은 개들이 있죠. 문열이라고. 그런게 예. 그 사람들한테는 머리 보고서를 눈으로만 봤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해 그런 사람이 개를 안 길러보니까 예. 나는 요즘 내가 그 전문가 참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예. 지금도 요즘 사람들 보고 진돗개 갖고 얘기하면 내가 참 답답한 것이 눈뜬 봉사라고 그래. 아니 머리 보고서가 진돗개는 그 당시에 머리 폭이 좋고 길더라. 예. 거기에 써있어 몇 번 했어요. 머리가 아주 그 진돗개 대가리를 보고 놀래갖고는 대가리가 크면은 우리가 스피드가 안 나고 장거리를 뛸 수가 없죠. 전력 질주로. 예. 아니 관계 거기에가 써 있어. 그것을 머리 보고서 몇 번을 써 있어. 머리가 하도 놀래 갖고 진돗개가 그렇게
간데 어떻게 진돗개를 대가리를 팔각형으로 만드냐고. 손해가 많아요. 커갖고. 그 허리는 일직설. 아니, 잘 달리려면 체형을 보면은 하운드가, 그래야 하운드가 허리가 일직선이요? 아니죠. 예. 위에서 내려봤을 때 네. 척추는 일직선일지라도 옆에서 네. 봤을 때 활처럼 휘어있죠. 예. 그 곡선이 뭐, 허리만 그런 게 아니고, 무릎선까지, 발목까지도 이렇게 착, 아름답게 휘어져 있죠. 예. 하면, 문제는, 하운드, 그래야 하운드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면 돼요. 예. 그 체형 갖고 뭐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기가 막히게 달리는데, 진도 야산에 그걸 뛰면은 힘이 없어. 산도 못 올라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현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그 토끼 사냥을 할 때 평지에서 하운드가, 토끼가 한 번만 딱 옆으로 꺾어도 하운드는 뺑 돌아버려서, 근데 우리 진돗개나 이런 애들은 옆으로 딱 꺾어도 꺾는 걸 점프해서 잡을 정도로 유연성과 탄력과 순간 스피드가 있단 말입니다. 순간 이동을 하고. 그게, 진돗개에는. 예. 그런 산을, 야산을 타다 보니까, 예.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비틀어졌을 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하운드는 직선으로 잘 뛰지만 토끼가 한 번만 제껴버리면 아무리 평지라도 착 돌아서 다시 또 잡으러 갔는데 힘이 든다고 사실은. 아니, 근데 보면 진돗개를 이해하면 가면 우리가 얘기할 때 천연 기념물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개를 기준으로 둬야지. 예. 노리새끼 잡는 개를 갖고 기준으로 둬서는 안 되지. 예. 하면 일부 리그에서 뛰는 최고의 네. 개를 그게 표준으로 둬야지. 네. 하면 그런 개들이 어떻게 생겼었던가? 그러면 우리나라 산악 지형이나 우리나라 들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개가 네. 진돗개인데 하면 뭐 노루라는 놈이 아까 지금도 얘기해서 줬지만은 밤에 야외에서 풀을 뜯어먹고 아침에 가서 저 보금자리 가서 딱 있을 때 가면 개들이 그 놈을 추적을 해서, 냄새를 추적해서, 최대한 가깝게 냄새가 갈 때 보면, 노루한테서, 그, 노루라는 것도 죽어버린 사체에선 열이 안 나니까 냄새가 확산이 안 돼. 예. 그럼 노루로 살아있을 때 열이 있으니까 냄새가 더 진하게 가까이 갈수록 예. 냄새가 나거든. 그러면 개들이 보면은, 그걸 노련한 개들일수록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다니면서 이게 소리가 안 나. 예, 접근하죠. 예. 소리가 안 나면서도 딱 엎져갖고 노를 해 고개를 내밀어갖고 어디가 만큼 있어갖고 내가 한 번에 도약을 해서 저놈 질릴 수 있겠고 예, 예. 때까지 접근을 하죠. 예. 접근을 하는데 보면은 예. 기가 막히죠. 예, 노루가 뛰기 전에는 뛰지 않죠, 절대. 그러면서 빼뿐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 하면서도 그 거리를 좁혀갖고 그러고 마지막 도약을 했어도 거기서 못 물먹. 예. 노래란 놈이 삐삐삐 하면서 막 그 막 비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갈팡이를 못 집어. 그럼 그때 걔가 유연성이 필요해. 예. 그 노루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그 유연성이 좋은 걔는 그 허리가 움직이면서 그는 무는데 예. 못 물면 노리가 허리를 펴고 이제 쭉쭉 달리면 엄청난 동력이 예. 나오지. 그럼 거기서 걔가 이 능력 좋은 걔들은 뭐냐면 그 노련한 걔들은 눈에 보일 때는 전력 집중을 해. 예. 눈에서 밖에 가버리면은 전력 집중 안 해. 안 하죠. 예. 후각으로 예. 따라가면서 물 있으면 목물은 물 먹고 더우면은 물 찾아가서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예. 가면 또 노르라는 놈이 한 명씩 가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또 가다가 이놈이 또 까빠 잊어먹고 또 어디가 있어. 있죠. 예. 그럼 노르는 또 추적해갖고 또 가서 한번 쫓아놓고 가고 이제 몇 번 하면 뒤로는 노르가 근력으로 내려, 힘이 예. 없으니까, 예. 지쳐갖고. 가마, 개도 지치고, 노루도 지치고, 어느 정도까지 보면은, 논두덩, 밭두덩을 못 놀으러 가. 예. 이놈이 가다 형 넘어지고 또 넘어야 뭐. 가마, 예. 개들도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지쳐갖고 있을 때, 그때서 가갖고, 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진돗개를 보고 영민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가마, 그 정도로 개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 체형도 그 정도에 갔을 때, 체력 소모도 안 되고 예. 후각도 좋아서 그 개는 땅구멍이 예. 몸매가 없고 하니까 발바닥이나 콧댕댕이 혓바닥 이런 데서 예. 열을 발산하니까 가면 혀를 내고 있을 때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니까 입으로 예. 그 호흡을 하니까 예. 그만큼 후각도 좋아야 되지만 또 이 개들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치타가 불과 지구력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영양들이 남아날 거냐고. 안 맞아요. 다 잡혀 먹어버리지. 네. 아니, 치타도 전력 질주를 했을 때는 그 거리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되죠.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심장이. 네. 그럼 진돗개들도 마라톤, 그러할 수 있게, 그 수천 년 동안 진도에서 그렇게 발달된 개니까 심장이 좋아. 그러니까 네. 그걸 추적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그런 체형을 갖춰져 갖고 있는 거고. 아니, 회복력도 좋아야 되고, 또 주력도 좋아야 되고, 그 주력이 또 지구력으로 또 최대 질주로 오랫동안 장거리를 뛸 수 있어야죠. 예. 한 그런 개들이, 진돗개가 그, 보 육성법을 만들 때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그가 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진돗개를 애견위로 갖다가 천연 기념물 갖다 애견으로 만드니까, 계량이지. 천연 기념물이 아니라 그 계량견이지, 그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 계량된 개들조차도 이제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이나 용도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원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이 똑같은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단지 이게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선별 도태가 되고 자연에서 적응이 된 게 만들어진 개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게 차이만 있지 표준을 제정하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문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오류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비전문가인 예. 것도 문제인데 그 예. 사람들이 진돗개를 이해하는 시각이 예. 외국의 애견을 예. 특히 일본 예. 그 예. 일본에서 그 계량된 그것만 가지고 왔다 이거죠. 용도를 빼버리고 예. 그 일본 또 어느 산에서 하던 개를 갖다 계량해서 외국으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예. 걸 우리가 똑같이 천연기념물 문화재를 갖다 거기에 맞춰서 계량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예. 생겨버린 거고 뭐 전개가 나오고 머리가 팔가지이 예. 나오고 뭐 꼬리가 뭐 말려야 되니 뭐다니 뭐 깃발 소리가 나와버리지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 그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모리 타메조 교수도 보면은 지금 강아지 때는 왔는데 한 생후 한 3개월부터 뭐 꼬리가 지금 말리더라. 예. 하면 나 이제 사람들한테 그 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면 우리나라 그 보육선법이 제가 할 때 기가 막힌 게 꼬리가 말린 개가 천연 긴 저 표준 체형이라 그랬어. 그 아니 꼬리 말린 개가 어떻게 잘 달리냐고. 예. 꼬리는 치 역할을 하면서 하다가. 예.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내서 유연성으로 그 한데도 필요로 하지만은 정지하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운드는 멀리 가버려도 진돗개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거고 하면 진돗개를 지금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진돗개가 지금은 새끼도 여러 마리 낳는데 가면 자연에서가 뭐냐면은 지가 강아지를 낳아서 어떤 짐승이든지 배불리 키울 수 있는 만큼 나 예. 환경이 정해서 예. 하면 옛날에는 진돗개가 또 사냥을 하고 먹일 것 없으면 강아지 새끼 많이 안 낳아 예. 지금은 사료에다가 주인들한테 사랑받고 크니까 요것들이 살만한 게 강아지가 뭐 다섯 년 한 마리 뭐 돼지새끼처럼 막 많이 낳아버려 이거 이 문제는 아 그런데도 지금은 그 개들이 배불리 먹고 커, 강아지들. 예. 한 꼬리가 틀어진 게 없어. 그럼 일제시간 3개월 정도 되면은, 개들이. 예. 적은 양의 어미 젖도 있고, 먹는 것도 적은 양밖에 없으니까, 서로 탐을 해 먹기에. 예. 가면, 할 때, 왕초가 먹는, 제일 많이 먹어. 예. 가면 제일 싸는 놈이 먹는 거다. 가면 개들이, 머리, 목가 이탈하고 덩어리 타가 꼬리 털이 제일 길어, 짐승들어. 예. 그럼 개들이 상대편을 위압을 줄 때는 털을 꼬꼬이 세워. 예. 그니까 꼬리에다 힘을 줘. 예. 그니까 꼬리에 힘을 줘갖고 꼬리를 땡긴다고, 이게. 예. 그니까 제일 힘쓰고 힘 있는 놈이 다른 놈들 2번, 3번 이놈들한테 힘을 질서를 잡으려니까 그 짓을 하니까 꼬리가 이렇게 다 돌아가 버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골든 리트리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예, 그래서 그 개의 꼬리가, 부리 시작도 이상적인 게 진돗개하고 같고요. 그러니까 꼬리의 길이도 비질까지 진돗개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는, 이 수평이 되는 게 이쁘다고 그러거든요.
견종표준에서도. 근데 이 개들조차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먹이 싸움을 한다든지 경쟁 속에서 살면은 털을 세우니까 꼬리도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철망이 있지 않습니까? 견사망이. 그 옆에 개가 물지 않습니까? 철망 사이. 그러면 물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싸워도 끝나지만 물려가지고 철망에서 땡기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가 일부러 꼬리를 들어요, 자꾸. 저기 물릴까봐. 그러면 진짜로 그 리트리버라는 종은 그것도 견종 표준이 정해지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개라고 하지만 역사가 깊잖아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견종 표준이 딱 일정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개조차도 휘어집니다.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뭐냐면은 진돗개는 똥구멍이 붉어진 것이 탐닉이 좋다고 그러거든. 예. 탐닉이 좋을 수밖에 없지. 꼬리를 땡겨버리니까 똥구멍이 붉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가면 뒷비절. 예. 엉망돼버리는 거지. 예. 이렇게 하니까 뒷다리를 옥붙어. 예. 진돗말로. 그렇죠. 예. 가면 체형도 이렇게 그 달리도 못해 아작아작 당겨. 네.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불필요하면 사냥했던 개들을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냐 넘버 투. 예. 탐력이 약해도 안 되지만은 넘버 예. 한 그 꼬리 틀어가 안 돼. 예. 넘버 투여야지. 예. 탐력도 어느 정도 갖추면서 돼 있는 개들 그건 꼬리도 엄만하고. 그런데 예. 그럼 지금 세대에서만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낼 때 개들 그 강아지들 다 분리해 놓고 뛰어놓을 게 되면서 배불리 먹여 살려봐. 꼬리, 지금 꼬리 돌아가는 개가 없어. 진돗개가 예. 지금은 시대가 변해갖고 지금은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 서열 싸움 외에는 필요가 없거든. 꼬리가 힘줄 일이. 그 먹고 먹을 게 충분하니까. 예. 그러면 그런 때는 그걸 갖다가 좋다고 갖다가 꼬리 말린 것을 진돗개라고 할 때 그걸 세울 때도 그런 때는 지금이야 민주지 뭐 지방자치대 있고 하니까 뭐라는데 그런 때는 유신 헌법 하에서는 60년대 70년대 이런 때까지는 행정력이 엄청 좋아갖고 예. 그걸 갖다가 진도에서 진도군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관할을 한다 진도기 예. 관할을 그러면 도에서 안 해갖고 축전계장이랑 축전과장 이런 데서 갖고 진도 가끔 한 번씩 와 가고 진도에서 천연 기념물을 지정만 했지 정부에서 돈 쓸 때도 많고 돈 놓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네. 1년에 그 지금 같이 좋은 그 비싼 저 충약도 아니고 싸이싼 거 그 제대로 외시마리로 생겼고 막 이런 봉다리에 든 거 네. 그거 갖고 다니면서 조금 뭐 이렇게 나눠준 것이고 저 본가걸로 예방 접종해보면 끝나버릴 정도밖에 돈이 지원이 안 돼.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일본 쪽에서 저 지구들이 뭐 털로 색깔도 모색이 흰구 하얀 백구하고 황구만 그놈들이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 외에는 다 잡게 채우고 하니까 그런 때 내가 지금 63인데 우리 학교 중학교 이 진학할 때 한 반에 한 50%나 진학을 했을까? 그 나머지는 진학을 못했어. 그냥 중학교도 하면 중학교 우들 납부금이 일기부 납부금이 육성에 비하고 그 수업료는 안 하지는데 해갖고 그거 5,000원이 안 돼. 그런데 그 당시에 백구, 황구 외에 개를 키우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만 원이요. 엄청난 벌금이지. 근데 예. 누가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누가 키우냐고. 나는 쭉쭉 다 없애버리지. 어느 정도 직구에서 묶어놓고 못 나오게 해놓고 나는 눈에 안 띄게 해놨다가 잡아먹어가게 크면 다 잡아먹을거 없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도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없어. 진도께 황구, 백구 외에는. 하고 꼬리 말린 것이 진돗개라 하는데 진도에서 함께 기가 막힌 것이 육지에는 짜리몽땅한 허리에 꼬리 말린 개가 겁나 예. 진도에는 그 허리 뚱뚱하고 있는 거 없어 예. 그러면 진도에서 군에서 그런 것이 진도 군에 가면은 그런데 그 농산가에가 지금은 농림 전부시 저 진돗개 보육자 보육 육성하고 그 개들 과장도 있고 하는 그런 때는 농산과에 가면은 저쪽 한쪽 제일 구석지가 진돗개 소장하고 저
축산계장하고 같이 책상 놔두고 있어. 그래갖고 그 밑에가 지금 둘이 있고, 그것밖에 없어. 진독, 그 실태라는 것이. 그렇게 도에서 하니까, 누가 감히 가서 거기서 저 도에다가 진독해 이렇다 얘기 못 해. 그냥, 야, 이렇게 하면 그 일 끝나버리지. 행정력이 엄청났지. 그 독재시대인데. 누가 감히 읽었다가. 그때 사라진 모색들이 많겠네요. 아, 없어져 버렸지, 그것이. 하다가 이제. 그 꼬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니트리브도 이 꼬리 털이 많지 않습니까? 장식 털이. 어릴 때 장식 털을 잘라버리면 가비고니까 더 말려버립니다. 예. 그런 경우도 지금.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주포 육성법의 진돗개는 꼬리가 말린다 했는데. 예. 88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니까 유럽에서 대한민국 개고기 먹는 날이었고, 뭐, 올림픽 참가 한 해 만에 하고, 뭐, 그 지랄 떨었잖아. 한 게 이제 정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거든? 한 게 이제 정부에서도 한기 위해서 주관을 했다고 이제 해. 이제 가서 그 속에서 그, 육지에서 뭐, 전창수 씨라든가, 저 뭐냐, 김종호 씨?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 나라하고, 또 임, 누구냐, 그, 하고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도 축전계장 이런 사람들하고 진도를 와 이제 진돗개가 진짜 가면 진돗개가 어떤 개냐고 진도에 처음으로 이제 진도 언론들하고 진도 사람 간다 그렇게 하신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다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럼 진도에서 이제 개는 꼬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게 잘못되어 있다 꼬리라는 역할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도 말린 꼬리에 대해서 걔 역할도 모르고 말린 꼬리를 진돗개가 그 표준체에 넣은 거요. 네. 그러니까, 거기 써서, 그럼 진돗개 꼬리 선 것도 무방하다, 라고 네. 표준체에 넣어줘. 그러고 가면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이제 가면 모색도 풀어라. 모색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뭐 10년 넘게 이렇게 돈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풀어보면 엉망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어차피 그거는 모습도는 없어져 버렸고 그냥 이건 그냥 투자 예. 그래서 그것은 유지가 됐어 자꾸 88년도 봄에 한강 고수지에서 그때 이제 농수한 뭐 농수한 그때는 농수한 부지 그때 예. 가고 뭐 KBS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해갖고 진돗개 그 품평을 열었는데, 그때 한 3만도 났다고, 나왔다고 치거든요. 그래, 근데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진도 사람들도 이제, 초빙을 해서 갔었고, 여러 단체들 나오고, 이제, 무엇을 했어, 이제.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세미나, 전창수 씨가, 그거는 이제, 세파트 전문가인데, 그 양반은 미국에, 이제, 그걸 갔다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셨군요. 그랬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개가 다 못했는데, 내가, 나도 거기를 이제 가봤을 때, 내가 느끼기에, 그 돼지 같은 개들이 다 나와갖고 있고, 진도에서 메뚜 개들이 초빙돼서 올라와. 응? 보여주려고. 예. 가면 그 육지 개들하고 진도 개가 비교할 때, 진도 개들은 진짜 말 그대로 비름봉 개야. 허리 예. 찌다한 애갖고, 가는 데 가나갖고. 그거 엉터지지, 저거들은. 예. 그 봤을 때. 가면 육지에 있는 건, 그 나왔던 개들은, 이제 그, 적기라고 지금들은 하겠지. 그럼 한게 이제 개판이 돼버리는 게 해가 이제 망가진 판에 되니까 해가 이제 질러갈 때 되니까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이제 이래갖고 양반들이 이제 띵깡을 노는 거야. 이 개가 부산에 부평대에서 내가 대상 먹는 게 왜 여기서 예선 탈락을 해야 그 정도 무시하면 진돗개 천냥이냐면 진돗개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네. 이게 저도 이제 개를 많이 키워보니까. 겹게 호개를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똑같은 개인데, 운동을 많이 한 개랑, 가정집에서 돼지로 키운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그냥 애견으로 좋아서 키운 사람들, 이 개를 보면, 저희는 운동을 잘하고 관리를 잘했는데, 그 사람들 뭐라냐면, 개가 왜 이래 불쌍하냐? 밥 안 먹인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요. 사실 이 개가 근육이 잘 발달되고 더 건강한 개인데, 저 개는 사실은 과체중에 고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뒤뚱뒤뚱거리고 있는데, 그 뒤뚱거리는 건 안 보이고, 고관절이 망가진 건 안 보이고, 자기는 그 살찐 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 개를 진돗개를 이해하는 것하고 우리가 진도 현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개가 달라. 네. 푸른 개념인데 네. 똑같아. 하뭐 진돗개는 산을 타던 개니까 일제 시대 때 그런 때처럼 산을 태우는 개들 보면은 앞이 발달이 돼. 네. 근육이 있는 막 앞다리 있는 막
근육이 막 꽈릴 정도로 막 예. 그 태가 한국 지형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뒷다리는 또 방향을 틀어야 되고. 예. 그럼 뒤에는 활짝하고 가면 그런 개들이 겨울에 산에 가려고 쫙 앞에서 가면 꼬리 흔들흔들 하면서 보면 지들 봤을 때 그래 예. 불쌍하지. 예. 뒤에는 살이 없어. 예. 산에서 뛰는 개들이 예. 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라톤 선수도 보면 지금 뭐 불쌍하겠지. 예. 뭐 뼛속 들어가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 식이지. 가면 순도 개를 낚아치면 내가 한번 저 앞으로 돌아가서 예. 진돗개를 그냥 키우던 사람이 그런 산에 댕기고, 뭐, 천연 기념물로,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네. 등록을 받아줄 때도, 뭐, 짐승을 잡는 개들, 이런 네. 개들을 이제 등록을 받아갖고, 또 일본 놈들이 저기들이 또 천연 기념물로 육지를 반출 못하게 놓고, 일본 놈들이 또 저기들 일본으로 가져가, 뭘 돈 주고 사갖고, 네. 그 일본 놈들 웃기는 놈들이야, 그럼들. 그렇게 하면서, 가면 그런 개들이, 이 개를,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저기들도 그렇게 했으면은, 진돗개를 갖고 와서 연구하, 함께 해방대학이니까 뭐, 그냥, 뭐야, 내버려 됐는데, 그 이후로도, 천연 기념물로 이제 지정됐을, 그 당시에 개를 그 육지로, 뭐, 원정도 다니고, 그때 뭐, 놀이 잡아갖고, 뭐, 그렇게, 지인들끼리 뭐, 술 한잔하고, 그 활량들이, 뭐, 저런 뭐, 했던 그런 사는 개들이, 개를 키우는 게, 두 가지야. 일반 진돗 주민들은 개 관심 없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강아지 팔아먹고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 그 당시에도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겨울에 농한기 때 경제의 보탬을 되기 위해서 개를 관심도 있고 그런 사람 예. 부업이죠 말하자면 그럼 또 나머지는 돈도 벌고 즐기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좀 부유층인 사람들 예. 그럼 부유층이 있는 사람들은 애들 학교를 전부 다 목포나 육지로 유학을 보내갖고, 그 당시에, 거기서 학교 나와서, 거기서 직장 잡고 살았고, 지금도 고향을 떠벌었고, 감히 이 가난했던 사람들, 후손들은, 가난해서, 농토도 없고, 그냥 부쳐 먹을 것도 이렇게 육지에 공장으로, 그런 데로 떠나고, 예. 하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맥이 끊겨버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 엽청이 들어와갖고 있으면서, 엽청으로 갔다, 온 산에 있는 짐승이란 짐승을 다 잡아버려갖고, 예. 70년, 73년도에 정부에서 엽총을 전부 다 걷어들여버렸을 때, 네. 침승이 없어갖고, 가기 진도에서 맥이 끊긴 것이 그런 거 하면, 그런 후손들이 진도를 떠났던 것도 있지만, 산에 짐승이 없어갖고, 진도 개 역할이 없어. 함께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개를 배울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진도에서 그냥 그 천연 개념을 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70년도 후반, 요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진도에도, 그 전에는 또, 산이, 뗄 값다 말해서, 온 산이 이제, 분리수거 되는 거죠. 하여튼, 풀, 산에 있는 풀어까지도 다 전부 다 비워다가, 그 아궁이에 겨울에 불태우고 했어야 되니까. 그래야 70년도 후반 되면서, 80년 초까지 이런 때 보면, 진도에도 연탄이 보급이 되면서, 네.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연탄 보일러를 놓고 하면서, 산에서 뗄감을 안 하니까 산이 우거져. 잡목도 우거지고, 그러면서 짐승들도 고란이나 이런 게 쫙 깊은 데가 있다, 숫자가 늘어났고 있는 농가들 근처까지 내려와. 네. 그러면 농작물 피해도 생기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진도에 젊은 사람들이 그때 30대 초반 후, 20대 후반 막 이런 사람들이 야, 저걸 옛날에 진돗개로 잡았다는데, 우리도 한번 잡아보자. 그래갖고, 그런 붕처럼 일어나, 진도에. 간 진도 입에, 그 당시에, 누구누구네 이름을 내가 하기는 그러는데, 예. 그런, 그때 그 사람들이, 개를, 진돗개를 길러갖고 사냥한다고, 개 모가지 줄매갖고 돌아다녀. 가면, 그 사람들도, 이런 전문가들한테, 그런 때 이제, 할 때는, 뭐, 많이 돌아가셔버렸기도 했지만은, 또, 누가 있는, 어디 있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우리 집은, 이제, 블락이, 이제, 아버지한테 타야,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니까, 댕기했었는데, 보면은, 개를 제대로, 그런 게, 옛날부터 함께, 끼리끼리 지금도, 흔한 말로 논다고 그러는데, 예. 가면 옛날에는,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누가 개를 구했다, 그러면은,
전부 그 근방에 있는 그런 이제 선배들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개를 구경을 해. 그래갖고는 이 개는 어디가 뛰어나게 생겼고 저 어디는 좀 부족하다. 이제 서로 이제 평가를 해. 그리고 산에 가서 이제 그놈을 부려보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지, 네, 답이 나오니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개를 서로가 보는 안목도 비슷하게 높아지면서 예. 발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려. 그 사람들 네. 또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사람들 그 끼울 일도 없고 그 사람들 못해서 하는 얘기는 걔 못하고 걔 얘기만 하는데 누가 가서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하면 도움이 네.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이 다르니까 거기 끼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있던 게 맥이 끊겼을 때 이 읍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진돗개가 산에서 노루를 잡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를 몰라.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이게도 켜보고 저기도 켜보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터들어가다 보니까는 또 육지에서 또 진돗개로도 개 사러 오니까는 또 호가에 팔라니까 없는 소리까지 보태서. 근데 그건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돗뿐 아니라 지금 사냥꾼들도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초보자한테 파니까 그냥 없는 말까지 해도 믿고 사는 거죠. 저희처럼 딱 보면 아 이게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읍에서 개 목도리 개끈 갖고 다니는 사람이 개 원로야. 예. 그 사람들한테 간 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육지서 지금이야 서울서 진도 와버리면 아침에 와서 뭐 여기 점심 좀 와버리지만은 옛날에는 목포로에서 배 타고 들어왔단 말이야. 예. 그럼 진도 나들이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네. 꼭두 새벽에 밥을 먹고 와도 진도읍에 가면 진도 목포서 그때는 저 다리도 없었으니까 네. 목포로 배를 타고 다녀. 그럼 여기서 1시간 아니라 2시간 걸려. 네. 목포에서 배가 두 개가 됐는데 하나는 아침에 목포로 가고 목포에서 하나는 내려와갖고 목포 점심 때 다 가면 목포에서 그 배가 저녁에 또 내려오고 진도에서 또 올라가고 가면 어차피 진도읍에 하면 강역사 육지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거기 진도가 크게 얼마 큰지 뭐라든지 아는데 그 당시에 진도가 그냥 섬이라고 아니까 인식이 뭐냐 그 당시에 섬이면은 조그마했고 사람들이 대부분 진도를 꽁 차면 꽁이 생물에 빠져버냐고 물어봐 강이 그 정도 그 정보가 없으니까, 진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진도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줄, 섬인 줄만 아니까. 그렇게 해갖고, 바로 앞에서 낚싯대 갖고 낚시하냐고, 그 바닥 낚시를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도 와서 보면 깜짝 놀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갖고 진도를 들어가면, 진도 밤에, 여관에 가서 자고, 아침에 식당에 가서 밥을 막막하지. 진도 어디를 가서 개구경을 하냐고. 밥 먹으면서 식당에 가서, 나 진도에서 이래이래, 진돗개가, 그럼 진돗개 뭐요? 아, 진도에서 그렇게 진돗개지라, 아줌마 그럴 거 아니여. 그럼 진도에서 개를 살았는데, 어디 가서 사면 쓰겠어? 어, 진도째 누구 본게 개큰 거 갖고 댕깁시다. 묶고 갖고 댕기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것이 그 당시에 싫대요. 지금도 똑같으면, 지금도 외국에서 한국에 진돗개 살라면, 좋은 진돗개를 살라면 어떻게 사냐 물어보면, 한국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순종이다.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육지에서 이제 그 다, 이제 목포로 다니는 배가 이제 뒤로 없어지고 지금 그 적서 녹진에서 철산으로 생겨, 철산으로. 예. 그럼 철산에 배를 싣고, 배에서 이제 그 버스를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교통이 편리해졌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가고 자기 차 갖고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했지만 편리했어도 진도에 어디에가, 어디 개가 있는지를 몰라. 그렇죠. 가면 이제 육지에서 뭐 인간은 진도에서 그 사람들 안내하는 역할을 해. 돌아서. 진도에서도 함께 새로운 직장이 생기는 거지. 네. 중매인이 생긴 거지. 가면 진도에 어디 뭐, 저, 세탁소에서 못해서 놀아, 이제, 거기서.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정보가, 그 생각은, 거기 어디, 이쪽, 우리 아버지랑 놀러 가면 거기 이제 많이 들려오고 그러잖아. 그럼, 어, 지사 뭐, 최선에 어디, 뭐, 걔 쓸만한 게, 그럼 거기 동네 어디 뭐 있더라. 정보를 듣고 그 사람들이 육지에 오면은,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 안내를, 예. 그, 공짜면 안 되지. 예. 아, 안내를 하면은, 가면 거기서 또걔 사면 또 거기서 또 사주고 또돈 얼마 받고. 또 그 사람은 직장이 되는 거야. 관계 그 사람들은 없는 말로 붙이고, 부풀리고, 아, 육지 사람들이. 계획한 그 사람들한테 홀려서 엉뚱한 기회를 사가기도 하고, 진돗개 상식이 엉뚱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꾸 실전이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도, 이제 진돗개를 직접 부린 사람들은 그 어떤 챙이 돼야 될지를 알아요. 산에서 부려보니까. 짐승을 잡으려면 이런 챙이 해야 된다는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마당에서 앉아서, 마당개라 그러죠. 산에도 안 가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당개 이야기니까, 살을 붙여서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문제는 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내가 더 글을 나도 이제 2000년도부터 내가 그때 진돗개 넉사냥 홈피를 마면서도 많은 글도 쓰고 있었지만 가면 앉아서 얘기할 때는 말이 통해. 예. 가면 운동장에서 개를 묶어놓고 개 보는 눈은 완전히 틀려. 각각이야. 예, 그게. 다르죠. 아니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 이론하고 실기하고는 틀리는 것이 가면 그런 개를 갖고 이런 능력은 어떻게 해서 발달되고 뭐 하는 결설 이론적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개를 갖고 산에서 안 부려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예. 부려보면은 아 이런 개들한테 이런 능력이 이해를 할 수 있죠. 예. 아, 진돗개가 얼마나 또 그 매료가 되면 빠져버리냐면은 어떤 사람은 진돗개가 산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 이야 이런 개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사람도 상상도 못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예. 아주 깜짝깜짝 놀린다니까. 네. 그런 개를 안 길러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진돗개를 그 논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제가 이런 말을 좀 차를 좋은 차를 안 타보고 티코만 타보니까 차가 없다가 편하고 좋잖아요 차를 타니까. 근데 다른 좋은 차를 안 타보니까 이 차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계속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저도. 아 내가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일제시대 이런 놈들이 그 남대문에 있잖아요. 숭례문이 불타버렸을 때 예. 문화재니까 복원하는데 예. 얼마나 노력을 해. 예. 그냥 갔다가 거기서 타고 나면 찌꺼기 응? 숯덩이라도 갖다 넣어서 예. 똑같은 나무 금강송을 갔다가 보고 외서 고증의 고증을 거쳐서 가서 복원하잖아. 예. 아니 문화재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시는 불안나게 콘크리트로 갖다 부숴버리면 되지. 예. 그 짓을 안 하고, 다시는 불안하게 할 것인데, 지금 갖다 복원해놓은, 지금도 갖다 기름 뿌려갖고, 내 비닐로 다 타볼 것을 저렇게 하는 거면, 문화재니까. 예. 그럼 지금이라도 진돗개도, 문화재답게, 그 원형이 뭐였던가. 학자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보면은 내가 그전에 공주대학에서, 석사 논문에 했던 게, 진돗개 대가리에 대해서 그 쏘는 거 보면은, 진돗개는, 진도 사람들로 옛날 어른신들 말이, 진돗개는 커가는 과정이 12불로 변한다고 진도말로 예. 그래. 하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개들은, 어떤 사람 뭐, 베이비 중국이나 강아지 때 모습이 성견했을 때 똑같다. 예. 그렇게 변화가 별로 없는데, 진돗개는 계속 커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심해. 그럼 거기에서도, 강아지 때에서 어느 정도 7, 8개월까지는 머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 길어진다. 예. 가면 7개월, 8개월 지났을 때는 그때는 길어지는 그 속도보다 예. 머리 폭이 벌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예. 가면 그러면서 개가 갔다가 균형이 잡히고 머리가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개를 안 기부러온 사람들은 예. 강아지 때 한 4, 5개월 때, 5개월, 6개월 되면 막 최대한 길어야 그때 지중이나 이런 게 확보하면 안 돼. 예. 그럼 그때 보면 짠하고 뭐 나는 그런 때는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피플테리어가 어떤 개인지 대가리 생긴지 아는데 그럼 꼭 그런 식으로 대가리 되니까 뭐 그런 개를 뭐 피플테리어 잡이나 어쩌네 불테리어. 예. 그런데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러기 그렇게 됐다가 7, 8개월이 지나면서 머리가 벌어져. 그러면 예. 자꾸 그들은 보면 이제 머리 지중이 짧아지는 것처럼 예. 보이지. 예. 그럼 과장도 나는 진돗개 과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돗개가 논하는 게 얘기하는 거 이게 어릴 때는 진돗개가 이렇게 둥실둥실하게 우리가 복실 강아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라면서 이제 좀 길어졌다가 다시 이제 또 나이가 차면 이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장도 모르면서 진돗개를 얘기하는 것이
답답해. 그리고 모질도 또 이렇게 자라면서 또 빠졌다 자라면서 그 유견 털 벗는 시기랑 또 이제 또 털이 이제 자라는 시기랑 또 겨울하고 맞다 떨어버리면 더 좀 이렇게 털이 사니까 더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진돗개가 원전이 뭐였던가 지금도 예. 학자들도 아니 뭐 아까 전에 전대 교수들도 보면 돈을 뭐 얼마씩 뭐 받고 했는가 그 글을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 내가 하는 거. 진돗개 원형을 켰던 사람들한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어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런 거 뭐.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면 브리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브리드. 근데 우리나라 브리더들이 이렇게 전문 교육기관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번식만 하는 게 브리드인 줄 알으니까 그러니까 번식하는 사람은 번식만 하고 사냥하는 사람은 사냥만 하고 후진하는 사람은 후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브리더라는 네. 것이 내가 틀치라 느꼈던 것이 네. 2000년대 이후 진도에서도 막 각 견사들이 막 그냥 정부에서 돈 주고 갖고 막 생기는데 그 브리더 아무나 해서 안 되겠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진돗개 철학도 있어야 되고 진돗개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질병이라든가 모든 것이 통달한 사람들이 해야 될 그렇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 가면 내가 그때 누구한테 물어보던데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그런데 이제 개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뭐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 네.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 가면 질병도 했을 때 뭐 수의사들이 뭐 있는 사람들 뭐 더 잘 알겠지만은 네. 약도 네. 우리가 나는 그 전에 얼마나 내가 그 개를 갖고 그 지금은 정부의 진도군에서 백신을 막 무작위 무한 등으로 줄 정도로 네. 누구든지 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서, 나 개 여기서 백신 좀 주셔. 나 우리 갱아리 몇 마리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다 줬었거든. 예. 가면, 그 전에는 진도에 수의사들도 별로 없고, 백신 구하기도 힘들고, 예. 정부에서 지원도 안 되고 할 때는, 특히 봄에 가면, 겨울 지나고 봄에 막 개들이 눈 꺾이고, 콧물 막 질질 흐르고, 막 콧게 갖고, 그. 홍역이 많이 오죠. 홍역이나 호흡기나, 예. 가고, 느닷없이 해드리 가서 막 죽어불고, 예. 막, 할 때. 그 시기하고 겨울 시기에 주로, 밥을 하고 홍역이 많이 오죠. 봄 되면은, 막, 예. 동네가 막, 그냥 막, 걔들이 막, 그 홍역에 막, 쓸어불고, 통 예. 비우고 할 정도 됐었어. 가면 그 걔들 나도 이제 죽고 할 때, 누가, 그래서 수의사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 지금도 밥벌이니까. 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또. 욕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도 전부 지시고 밥벌인데, 예. 지금은 또 의학분야에 대학하고 또 약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예. 보면, 나는 그래서, 걔들, 최대한 관찰. 예.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모든 걸 했을 때, 그래갖고 누가 가르쳐줘도 않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물어서, 이제, 그래갖고, 뭐, 항생제는 뭘 써야 되고, 예. 뭐, 그럴 때 열이 해일제, 뭐, 피똥산에 뭐 비타민 K를 써라 무슨 뭐 감 나는 그래 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뭐 그다 빈혈 놓을 것도 아니라고 감 예. 그거는 뭐 해먹으려면 뭐 약을 써라 예. 뭐 배가 뭐 복투 뭐 파보에 뭐 배가 막 아파고 구토할 때는 뭐 부스코발로 써라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때부터 예. 이제 관심 두고 막 이제 그 얻어 듣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막 캐들 엄청 죽었지 이거 또 그런 때는 이제 그 쥐가 많아갖고. 예. 쥐약 때문에 또. 쥐약을 지금처럼 뭐 쌀액이나 이런 거 뭐 비누같이 생긴 거 있는 게 예. 아니라 물약으로 주니까 갖다가 뭐 고기라든가 돼지 뭐 비계 이런 거다 버무려서 던져놓으면 예. 아, 개새끼들 그거 먹고 그냥 내 그런 데는 방사되니까. 예. 자꾸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그런 때는 이제 그러고 크면서도 그 좋은 끝들이 있는 개들, 예. 그런 마을들은 그놈 씨가 많이 퍼져. 예. 그런 게 그 어떤 동네에서든지 그런 옛날부터 그런 개가 나오는 동네에서 나온다고 그래, 예. 옛날에. 함께. 그런 씨가 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었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견사도 묶어놓고 키우니까 브리더들이 이런 것을 강아지 팔아먹기 위해서 하니까. 저는 이제 브리더라는 게 번식하는 사람은 브리더라 생각 안 하고요. 이 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브리더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브리더다라면 그 개를 교육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냥개면 산에서 사냥을 부릴 봐야 되고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나서 그 혈통을 이제
거의 뭐 유전자 지도처럼 머릿속에 그 혈통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게 브리더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경험으로 의해서는 예. 그게 한 30년 걸리더라고. 예. 걔 하나를 갖고 그렇죠. 이놈 지금 애매해갖고 해서 함께 보면은 걔를 처음에는 강아지가 다섯 마리 나면은 예. 그 처음인데 굉장히 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강아지를 다섯 마리 나면 이놈을 다 길러봐야죠. 예. 그럼 이놈에서 또 다섯 마리 중에서 또 새끼 나면 그걸 다 길러봐야죠. 걔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예.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가면 예. 왜 그러냐면 걔가 그러면서 적어도 2년 정도까지는 성견으로서 갖춰질 때까지는 길러봐야 하니까. 그렇죠. 외형도 마찬가지고 품성도 마찬가지고 상품도. 가면 그 정도 되려니까는 2년 동안 안 길러도 아 이놈은 이 정도 큰 과정에서 예. 아 이놈은 될 놈, 안 될 놈.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예. 있어야 돼. 예. 그러면. 그럼 그거 안목을 갖추기까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럼 그 정도 안목을 갖춘 개들에서 중계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 아,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해서 가면 걸러내서 그런 개들로 해서 그런 놈들끼리 또 교배를 거기서 근치는 아니어도 예. 개통미로. 개통미식을 하죠. 예. 개통미로 그걸 고정시키는 게 예. 그게 한 30년 걸리더라고. 예. 쉽지가 않죠. 시간만 가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공부가 함께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아니 나는 지금 와서는 나 그만 키우고 싶어. 예. 너무 힘들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여기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직업을 내 새끼한테도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냐? 못 물려준다고. 왜? 돈이 안 되거든요. 노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브리드라는 대우 자체가 좋지가 않고 경제적인 가운데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취미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이 나기가 힘들죠, 이제는. 지금은 나는 얘기하는 게 예. 내가 그래서 우리 동선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키우고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 개를 길렀나. 예. 근데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나 개 난 안 길른다. 나는 예. 우리 집에 한 마리나 묶어놓고 키우든지 말든지 하지. 예. 근데 이제 개를 기르지 않아도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렇게 뭐 유튜브가 됐든 어떤 매체가 됐든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세미나가 됐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네. 보면은, 첫째, 62년도, 그 관계 62년도까지는 그런 때까지 진도에서 해방, 관계 일제시대 때부터 그때까지의 개,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 관계 진돗개, 그때까지의 진돗개 얘기를 하려면은 진도에서 사람이 관계 우리나라 고유견으로서 어떤 개였었고, 많은 그 생활상이라든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있어야 되고, 예. 그가 일단락이 되고, 예. 그 이후로, 2000년도까지, 88년도 이전에까지, 그때까지의 진돗개 실상. 예. 그럼 또 그 이후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까지의 진돗개의 과정. 예. 변천사.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2년 근대사의 진돗개의 어떤 거, 이 변천사. 그리고 진돗개의 원형이 가면 왜 이렇게 흐트러졌던가. 예. 이런 것을, 몰라. 기회 되실 때 이렇게 계속 저를 불러서. 아니, 나는 유튜브나 안 해. 나도 네. 이제 글을 나도 많이 썼었는데 네. 지금도 내가 우리 카페나 내가 진돗개 혈통 보존협회 내가 그때 그 저 진도 그 사단법인의 네. 우리 관리협회 내가 그거 관여하면서 거기에도 내가 이제 글 이제 기고한 것도 많이 있고 쓰는 것도 있는데 한 그런 정리들을 하고. 아니, 이렇게 찍으면 이게 또 두서가 없는 것 같아, 이 얘기가. 네, 제가 이거 편집을 하겠습니다. 아, 편집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보면은, 나는 이제 자꾸 그때 내가, 그, 2000년도 이후로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진주, 마산 그쪽으로 주말에 뭐 사냥 다니기도 네. 하고, 이제 그쪽은 이제 여기 진도보다 짐승이 많으니까, 네. 이제 글로 이제 하다가 사냥을 하다가 내가 이거 머리를 밤에 다른 이제 후배랑 산에 가서 다쳐갖고 내가 한 20가 몰래 약간 꼬맸었는데 그때 이제 난 정신이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제 사고가 났겠지만은 옆에 사람이 있었고 그 전화기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얼른 그 친구 후배가 전화해갖고 사고 났다. 와라, 이제 차 가지고 와라. 이제 해서 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실어가. 나는 그런 건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예. 하고 내가 그러고 이제 기억을 찾았던 것은 함께 사람이 그 옷에다 이제 오줌도 싸버리고 막 예. 그 떨어지면서 그랬었나 봐. 그래갖고는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병원에서 기억이 이제 소리가 들리고 머리에다가 이제 붕대가 감아져가고 있고 이제 그때서 이제 정신이 이제 깨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만 하면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 막 머리가 울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가 내 명도를 살려면은 산에 안 넘겨야 되겠구나. 예. 그때부터 이제 난 산에 이제 다니는 건 이제 안 했고 낚시, 바다 낚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줄기책 우리 성질이 한번 빠지면 옆에 것 돌아봐도 안 해. 이제 예.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몇 년 동안 막 낚시에만 우리 집사람 몰래 돈 엄청 까먹었지. 아. 5만 원 낚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된 케이스냐면, 산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개가 좋아가지고 20년 동안. 그랬는데, 사고가 3년 연속으로 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와야지. 근데 3년이나 병원에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는데, 못 내려왔는데, 이걸 계기로 다른 일을 해라는 거구나.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유튜브도 하고 이제 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걸 알리고, 이런 일을 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영도 오고 이런 거거든요. 원로님도 그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뭐 책도 쓰셨는데, 책보다는 사실 요새는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면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사실 공부할 게 없어요. 브리더를 하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고, 사냥꾼도 사냥만 했지 훈련을 모르고, 훈련사는 사냥을 모르고, 그러니까 진돗개만 예를 들어도 브리더가 사냥을 몰라요. 사냥꾼은 사냥만 해요. 훈련하는 사람들은 진돗개 훈련 안 해요, 잘. 훈련만 하고 공유만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실. 나는 이제, 네. 사냥, 그러고, 안 나요. 낚시만 가서 다니다가 작년 2년 전에, 낚시 갔다 오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갖고, 내 얘가 왼쪽에 팔목하고, 얘가 근데 뼈가 부러져 버렸어, 이제. 그래갖고 병원에 가, 한 몇 달 있다가, 병원에서 내가 하고 나와갖고 있다가, 여기 청고지 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갖고, 그대로 이제 엉덩방을 찍어갖고, 척추를, 압박골절을 또 당해버려갖고, 예. 그러면서 산을 짚은 또 여가 또 이제 또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압박골절로 인해서 앉아있지를 잘 힘들어, 내가.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저 동문이, 저 친구랑은 측례자하고, 내가 정리했던 건 나머지 것도 정리 좀 하기로. 근데 의자에 앉아있기, 오래 있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예. 그런 것도 하기 싫고, 가는 게 나는 이제 유튜브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그냥 컴퓨터 화면에서 그런 예. 것을 자료를 띄워주고 말로 넣어서 하는 것, 유튜브를 함께 그런 것은 한, 내가 한다고 하면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해서 잘라서. 예. 그런 것도 좀, 그런 잘 쓰니까. 예. 거기서 정리를 해서 토막토막 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그래야 두서가 없으니까. 예,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글로 온거 정리하고 예. 또 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도 해서 보기는 예. 안 해본 게 아니라 했어. 아니, 농사 짓다 보면은 그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동생분도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봤잖아요. 제가 말하는 부분하고 너무 똑같아요. 설명하는 부분이. 그 견종을, 그 체형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식사를 또 해야 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